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감사와 결실의 계절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지난 한 달 동안도 보호하옵시고 이렇게 감사와 결실의 계절 11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형평상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하루속히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20번 시편 91편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천인이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재앙을 지금 피해가고 있습니다. 11월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가 15장을 1절과 마지막 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쌀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병마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경제적 환란의 위험이
먹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구름같이 고생의 날 둘러 에워쌀 때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랑하심 크도다. 그 사랑하심 크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랑함이 크시기에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입벌리고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을 능히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9개월째 계속되리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1분 1초 앞, 1초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주 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대언하여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때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당선이 되어서 미국을 치료하며 미국을 청교도 국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도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옵시며, 우리 성도들, 조용한 감염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병에 감염되는 자, 또 독감 시즌이 되었는데 인플루엔자 독감에 감염되는 성도들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다릅니다. 물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점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스페이셔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이 분말, 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퍼질 수가 있고 그 비말을 통하여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스크도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진단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 자로서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또 내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믿음이
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믿음 속에 조그만한 불순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불길로 내 믿음의 순수성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든지 자기의 마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1절에 자기의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호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여 사는 사람. 말씀이 가라는 곳에는 가고 말씀이 머물라는 곳에 머무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모든 면에서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우리가 지금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단자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이 된 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정말 하나님의 보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개신교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자 신천지와 우리 개신교회가 똑같은 레벨에서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집단이라고 하는 세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 감심대 종교철학과 교수인 이정백 교수에게 한 기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종교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기독교가 부족한 것, 기독교가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언론인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 기도의 기독교의 새로운 구원을 요구한다.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구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언론인에게 내뱉은 것입니다. 이분의 말의 요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종교계, 특히 개신교회가 큰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이죠.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방침을 무시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우리 한국 교회들. 또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 하나님을 향한 망언,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목사들. 근데 이 이정배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모든 행동 속에는 기독교인 의식 속에 깔려있는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 우월주의, 기독교 위주로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 우월주의, 기독교 중심의 사고방식. 이정배 교수는 이것은 중세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 6, 7세계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처럼 다 문화,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솔깃한 말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만은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 우월주의, 기독교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님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절대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런 기독신앙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부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 실수한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절대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기독교 우월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물론 우월주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갖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꼭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 우월주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모든 기형 괴물의 우상들은 조각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기독교 우월주의는 중세시대만 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코로나 시대에는 고쳐야 된다. 저는 이 종교 철학자의 말을 듣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직 믿음, 잘못 이해한 몰상식한 목회자들이 문제이지 오직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변화 사회에서 각양각색의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전하여야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 참 믿음은 진리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자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기주의 유대 지도자들, 외식주의 유대인 지도자들, 말만 하고 삶이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는 이 외식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 믿음의 소유자이냐? 너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건한 채 하는데 과연 너희가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듣기 거부하고 내 마음을 뒤틀어두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될 때에 은혜로운 말씀, 또 어떤 교회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를 꾸짖는 말씀,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개인 감정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구나. 성도들을 미워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감정의 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양떼를 미워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게 될 때,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죄를 후집어내면서 자기를 죄악된 길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부담된다고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척하기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종이 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 이상으로 외침을 많이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애굽에 400여 년간 종된 것은 배제하더라도 아수르의 종이 된 적이 있었고 바벨론의 종이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열방의 종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사서 사실을 부인하고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최근에 중공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6.25 전쟁을 북침이 아닌 남침, 남한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북한을. 그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우리 한국 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놓고 대들지 못합니다. 눈치만 봅니다. 외무부 장관 여성이 그저 왜 그 사실을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내전이라고 또 말을 돌립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고 특별히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로마 폭정 속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 여하의 관계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한 것 깨닫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향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엘리 지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배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실 때마다 무슨 말씀이 꼭 나오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그리고 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 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참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40여일간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로 우리가 올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 모두를 향하여서 인자를 둔 후에라고 주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독생자 예수로구나 믿어야 될 터인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당시도 믿지 않냐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는 현대판 사울과 같은 유대인 청년, 저보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 양반은 율법에 의해서 아침 해가 몇 시에 뜨고 저녁 해가 몇 시에 뜨는 것을 시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안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갑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하, 어떨 때는 회당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서는 회집이 안 돼서 성수가 차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돌아오지 말고 기도해라고.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수가 안 되면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기 이상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하나 내세우면서 자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무리 감리교 철학과 교수를 영임했다 하더라도 기독교 절대성, 믿음의 절대성, 예수 구원의 절대성을 부인하면은 박사학위 열 몇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언급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기독교 우월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참 믿음의 소유자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인 이건희 회장 하느님 앞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한국 제1의 갑부지요. 수백조 원 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뉴스를 들으니까 심장마비를 일으킨 다음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7년에 가까운 세월을 병상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집안 서재실에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팻말을 그 액자를 이건희 회장 서재실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술의 공수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술의 공수거. 그런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공술의 공수거 이 말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로 120몇 장을 써가지고서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또 자기 친지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이것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 앞에 다 펼쳐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할 터인데 그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힘써 일을 했냐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펼쳐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의 삶이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아무리 한국 제1의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이 세대, 심지어 종교 철학자 입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독교 믿음의 절대주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으로 인편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생업 남에게 꼬질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